기본적으로 아들의 과다한 액수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박상도 의원님 관련해서 유지기한의 뭐 제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상도 의원님은 전혀 사퇴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요. 박 의원님께서는 동영이 당연히 당신께서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장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 앞으로 수사도 진행되고 그리고 언론의 추가 취재도 계속되고 보면은 아마 박 의원님의 해명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씩 판단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아직까지는 뭐 강한 선입견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아들의 그 과다한 액수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명이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